오자마자 대작 목석이 하나 있네요. 오호, 석질 좋습니다. 자, 이거는 강질입니다. 보세요. 허허, 밑자리도 반듯합니다. 이렇게. 뒷면도 좋고. 일단 패스. 자, 이곳은 천주천입니다. 천주천의 멋석을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이끼가 워낙 많이 껴서 제가 이렇게 물로 씻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기 힘들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씻어내고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실루엣을 보고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제 막 2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석질은 참 좋습니다. 저는 전량 패스하고 갑니다. 여기서. 자, 패스. 그대로 묻어놓고.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것도. 패스. 자, 패스합니다. 출발. 여러분, 이곳에서는 없는 게 아니라 한 시간 전에 했던 곳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탐색하실 때 보세요. 지금 이 친구도 석질이 아주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찾을 수가 없죠. 흐르는 강물에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끼가 끼죠. 그대로 놓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조금 내 마음에 든다 이 형태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청석에 가깝고 같습니다. 보면은 옳지, 틀림없네. 청석이네. 33 정도 가로가. 저는 패스합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 실루엣을 보고 벌써 심상치 않잖아요. 이런 작품하고. 그래서 보고 찾아낸 겁니다. 자, 틀림없습니다. 100% 틀림없어요. 자,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흠집 하나 없어요. 자, 저는 패스합니다. 엔타봉에서 내려다 꺾었어요. 쉬어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빗자리 판단하고요. 옳지. 자,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전주촌 수반석입니다. 대작 수반석. 수많은 뭐. 하하, 이거 장난이 아닌데. 자, 찾는 법을 제가. 자,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만 해보세요. 옳지, 맞네. 까마 진목석. 맞아요. 오석이라고 하면 틀림없잖아요. 제가 회색하면 틀림없고, 청석하면 틀림없고, 자, 보세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간단해, 저희들은. 자, 이것도 패스합니다. 또 운전선을 가져가세요.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욕심나서 그래. 천주천에서 나오기 힘든 사이즈가 나와버렸네. 2자짜리. 2자. 자, 일단 패스합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탐사 스킬을 내가 이끼 낀 데서는 어떻게 찾느냐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끼 낀 거. 남한강이나 이쪽 우측으로 가면은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그제 다녀왔던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회장님 내가 전유천을 찾아갔는데 하나도 못 오고 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 없던 거 아니야? 못 찾았습니까? 뭐 없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청우석입니다. 석질 끝내줍니다. 보세요. 이대로. 자,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이건 청우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케이. 야, 어떻습니까? 청우석 맞지요? 없다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 안 보이대요. 그래야지. 애자기다 한번 들어보자. 아무 무거워도. 자, 덤벨 덤벨. 으쌰! 이야, 삼경이네. 기름 발라보세요. 죽여줍니다. 반짝 파리가 낙상해요. 자, 또 그 옆에서. 이 보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방금 빼낸 저거 보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일러드렸죠. 이렇게 여기서 빼냈습니다. 이렇게 별것이 다 나와. 자, 이렇게 큰 소리 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칩니다. 자, 방금 뽑아낸 것입니다. 20 정도 되겠어요, 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뽑아냈다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패스! 여기까지 근데 취향이 아니야. 올체 청석이네. 너도 패스다, 바쁘다, 지금. 아하, 변화가 죽인다. 옳지, 소리 봐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습 방침을 바꿔야 될까? 왜 못 따라오실까? 여기만 판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전주 몇 분하고 한국 몇 분하고. 근데 왜 이런 걸 놔두고 나니까? 이야. 강질은 보이시죠? 자, 물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름이 못 찼구나. 이끼가 껴서 실내에서 보라 했잖아, 내가. 응? 이게 뭐 밀가루 판죽도 아니고 죽여주네. 응? 죽여줘. 이거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잘 못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데 찾지 못하시고 제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달려갑니다. 방금 여기서 파냈어요. 촉촉하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마가 좋죠. 그러면 이제 물로 씻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은 청호석입니다. 패스. 이건 뭐야? 허허. 이야, 이건 뭐야? 오늘 기분 맞춰주네. 이야, 석희님께서 오늘 기분 맞춰줘. 이건 뭐야? 참. 아, 별게 다 보이네. 자, 여러분. 이끼가 이렇게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변화, 형상, 실루엣 이런 걸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같은 이끼라도 이렇게 막 어리지만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이 석은 뭔가 보기에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맞춰야 돼. 이끼가 똑같이 끼어 있습니다. 이거는 쑥색입니다. 여러분 쑥색 보세요. 저는 뭐 귀신은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얻은 것입니다. 자, 이거 쑥색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쑥색이. 자, 쑥색이네. 변화가 옳지. 이렇게. 물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쑥색까지는 맞췄습니다. 냉수들이 냄새 맡고 후각으로 하잖아요. 저는 시각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 쑥색 틀림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수석에 몇십 년 했더라도 이렇게 이끼가 잠식해보는 데는 탐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을 안 하죠. 그러나 그거를 제가 또 간파하기에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터득을 한 거죠. 구도자형입니다. 구도자형. 이렇게 이끼가 똑같이 끼었어요. 우리 이끼가 이거 두껍게 낍니다. 보세요. 지금 석질이 참 좋습니다. 보세요. 옳지. 석기 좋다겠어요. 이것도 기네. 이것도. 자, 이건 먼저. 맞습니다. 엄마, 좋습니다. 질감, 형태. 이렇게 보면 구도자입니다. 살짝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묻어 있어야 구도자입니다. 금방을 떨어버리면 구도자가 안 돼요. 이렇게 살짝 숙여줘야 그 돈이 그가 붙었습니다. 패스. 자, 어떻습니까? 강질의 전주천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스, 저는 패스합니다. 이건 뭘까? 이거는 속길이 좋은데. 자, 이렇게. 틀림없어, 찢으면. 속길이 틀림없어, 이렇게. 자, 패스. 이것도 패스 한번. 전주천의 질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한 10cm, 12cm? 고를 말씀드립니다. 12cm 정도. 두께는 얇습니다. 자, 질감이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패스합니다. 자, 제가 방금 풀밭에서 한 장 끄집어 냈는데, 자, 이렇게 생겼네. 방금 풀밭에서 14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 이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천주천의 매력입니다. 큰 명석은 안 나와도 줄기만 한 것은 지금도 많이 나오네요. 명석은 예나 지금이나 안 나온 것은 똑같지만 여기만 안 나옵니까? 대한민국 어디가 안 나오지 명석은. 그러려니 하고 즐기셔야지. 자, 저는 이것도 패스합니다. 전주천 암마루로 쌍봉이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물병이 지금 업차에 있어서. 자, 쌍봉 맞습니까? 13 정도 가로가. 자, 저 위에 마치 쌍봉이 있네. 흡사합니다. 자연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뒷모습도 좋습니다. 소리도 좋고요. 야, 기분 좋습니다, 오늘. 야, 야, 보세요. 패스. 이건 뭐냐. 오리지널 천주천 한 번인데. 옳지. 그렇지. 완전 삼각산이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야, 완전 삼각산이야, 이게. 저는 패스합니다만, 얼음이 오시면 논하겠네. 자, 해보세요. 왜 이런 것을 이 정도를 패스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로 올라오 그러나. 아, 그래요. 근데, 답을 해드릴게요. 석질도 좋고, 그래도 왜 패스하냐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탐사가 다니면서 1년에 몇 자식만 갖고 와도 쟁여둘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샀습니다. 근데 뭐하러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징어면 그런 것도 놔두고 갈까? 자, 놔두고 갑니다. 패스, 패스. 이것도 죽여줍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자, 패스합니다. 있는 것도 귀찮아. 특별한 거,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거. 그런 것은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점.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필요없는 거 쓸데없이 많이 갖다 놔봤자 연수덩어리 되더라. 저는 그걸 느꼈어요. 보세요. 손선한 리더님이 얼마나 수준이 내 제자가 맞냐면, 내가 금방 패스하고 온 것을 수사하고 와서 이거 전국에다가 찍으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고, 17년 손수남 리더님 17년 저한테 개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애만한 사람은 못 다릅니다. 솔직히 보세요. 꼭 거짓말 같아요. 제가 금방 놔두고 왔잖아요. 패스 이렇게. 근데 중학과서 나한테 달려오신 거예요. 눈물 납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쳤잖아요. 놓치지 않고 딱 집어내잖아. 그 밭에서. 야, 똑같잖아요. 이렇게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이거 해달라고 이거 찍으시라고 하잖아요. 밑바닥 좋지. 아무 손색이 없어. 그럼 요거 니더님이 갖고 가세요. 했으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1차 강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끼가 있는데 다 보지 마시고 이런 잡돌은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하면 좀 좋은 것만 뒤집으면 돼. 이런 식으로 조금 좋잖아요. 피부 좋고 이것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내가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해가 지금 거의 넘어갑니다. 편하게 하시게요. 오늘은 홍보를. 자, 이렇게 이게 전주천의 안반입니다. 이렇게 안반, 전주천 안반 이렇게 여기다 모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들은 이런 거 잡으러 옵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잡으러 와요. 저희들은. 자, 뒷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상 아닙니까? 이런 거 잡으러 옵니다. 이렇게. 자, 장신으로 잘 빠졌습니다. 걸작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물 있기는 내가 씻어낸 것이고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골라 놓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가장 강한 석길이 이것입니다. 제가 두 손 쥐어드릴게요. 자, 딱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 쭉석이라 그래요. 쭉석이라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물개를 닮았습니다. 물개. 잘 나왔는데요. 약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옷을 잘 입어서 옷이란 것은 피부 색깔을 말합니다. 자, 여기다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고 갈게요. 자, 이거. 이거는 걸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리지널 전주천의 한반입니다. 이런 거 찾으러 옵니다. 뭘 보러 오십니까? 이런 거. 여기는 문양섭밭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강질에서 첫째 실감을 떠올리면서 보면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강질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강한 석질입니다. 이렇게. 23 크기는. 이곳에는 대다수가 오색은 다 강질입니다. 자, 청천의 노또 수석TV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곳으로 저희들이 안내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쭉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